여러분들은 예수님 때문에 변한 거 있습니까? 변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변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예수님 때문에 매우 많이 변한 한 청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무지무지하게 변했습니다. 15년을 넘게 온통 게임에만 빠져서 살던 청년이 있습니다. 고등학교를 미국에서 나오고 이제 대학교를 진학을 했습니다. 이제 대학교를 다니면서 굉장히 열심히 학교 다니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 이 청년이 학교를 가지 않고 24시간 게임만 했습니다. 노트북 가지고 컴퓨터 가지고. 그러니까 당연히 학교를 더 이상 다닐 수가 없게 되고 한국으로 오게 되었죠. 그 좋은 미국 대학을 다니지 못하고 한국으로 오게 된 거는 공부를 안 한 거죠. 그래서 한국에 와서 한 일은 PC방, 집에서 낮에는 자고 밤에 PC방 가고 게임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이 뭐 어릴 때부터 게임은 했지만 아무것도 안 하고 깜깜한 어둠 속에서 게임만 한 세월이 15년이면 30대가 넘도록 밖에를 나가지 않고 그 깜깜한 어둠 속에서 파묻혀서 그 컴퓨터에서 가상의 세계에서 전쟁하고 이기고 뭐 이러는데 온 희열을 느끼면서 보낸 시간이었습니다. 외부 사람과 말 한마디 하지 않고, 말 한마디 하지 않고, 만나지도 않고, 외출도 하지 않고, 그렇게 30대가 넘게 되었습니다. 우리 친척이죠. 우리 장로님과 제가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집으로 와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길이 있겠지. 어떻게든 주님께서 인도하시겠지. 근데 이제 그 청년도 자기가 이제 이 게임에서 벗어나고 싶었나 봐요. 근데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거죠. 계속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만 하고 싶은 거예요. 딴 것은 눈에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집에 오라고 했더니 이제 굉장히 힘들었죠. 얼마나 기도하고 겨우 이런저런 이제 구실을 붙여가지고 우리 집에 모셨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 이제는 우리 집에 컴퓨터 없는 방에 있으면서 무엇으로 컴퓨터를 하냐? 핸드폰으로 컴퓨터를 합니다. 핸드폰 때문에 이제 컴퓨터를 한 그 조그만 걸 보면서 이제 컴퓨터를 하는데요. 근데 한중사랑교회에 오게 되었고 한중사랑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컴퓨터 외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요. 24시간 시간은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이 청년에게서 컴퓨터 하는 시간을 어떻게 하면 좀 뺐을까? 누구 말도 안 들으니까. 그래서 기도하면서 부탁을 했어요. 제가 이제 이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이 설교를 동영상으로 녹화를 합니다. 녹화를 해서 이제 그 다음에 중국어 자막이 나올 때까지 하는 일은 이 내가 하는 이 말을 한국어를 전부 다 컴퓨터에 글자로 기록을 합니다. 한국어로. 그래서 프린트를 해서 다음 사람에게 넘기면 다음 사람은 그 종이를 보면서 그걸 중국어로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 번역된 그 종이를 가지고 이제 컴퓨터에 화면에 동영상에 입력을 합니다. 중국어로. 그렇게 해서 이제 중국어 자막 설교가 탄생을 하는데 이 한국어로 이렇게 타이핑을 하는 시간이 6시간, 7시간이래요. 그걸 이제 우리 사역자들이 했는데 이 시간 많은 청년이 이거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마음만 먹으면. 그래서 부탁을 했는데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컴퓨터로 이제 설교를 타이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설교를 주일 예배 때 말씀을 듣고 이 타이핑하면서 설교를 왼종일 듣잖아요. 그냥 한번 듣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꼭꼭 집어가면서 이거 이제 글자를 컴퓨터로 치기 시작하니까 이 말씀이 들어가잖아요. 이 말씀이 들어가니까 이제 다른 세상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때 우리 교회에서는 운전하는 분이 없어서 참 주일날 운전, 우리 엄영희 집사님 이런 청년들이 많이 봉사했는데 손길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부탁을 했어요. 그 청년이 운전은 할 줄 아니까. 근데 이제 본고를 운전한 운전면허증이 없어가지고 운전면허를 시험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탁을 했어요. 이걸 할 수 있냐고. 그랬더니 마음을 주셨나 봐요. 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운전면허증을 따야 되잖아요. 시험을 쳤습니다. 한 번 치고 떨어지고, 두 번 치고 떨어지고, 세 번 치고 떨어졌어요. 세 번이나 떨어지니까 약이 오르잖아요. 그래서 이 청년이 이제 어느 게임만 하고 게임의 악한 영하고만 대화를 하고 그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살던 청년이었습니다. 제가 게임하는데 들어가서 내가 뭐 이것 좀 하고 부탁을 했더니
게임하는 중에 내가 들어가면은요, 근데 게임을 항상 하죠. 나중에요, 탁 하면서 쳐다보는 눈빛이 무서워요. 그 영의, 그 악한 영이 얼마, 근데 본인은 모를 거예요, 그렇게 한지는. 본인이 그렇게 하고 싶었던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무서워서 얼른 나온 적이 있어요. 그 정도로 게임을 하면 사람이 변해요. 이제 그러던 사람이 이제 운전을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시험을 쳤는데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속이 상하니까 이렇게 했대. 하나님 앞에 따지대. 하나님! 왜 내가 뭘 못한다고 자꾸 떨어지? 자, 이렇게 따지는 것도 기도예요. 기도를 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번에 붙게 해주시면 제가요, 교회에서 하는 모든 봉사를 다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실은 그 전에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좀 약간 내키지 않았대요. 그걸 회개했대요. 하나님,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붙게만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네 번째 시험 쳤는데 붙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더 신기한 거는, 그렇게 붙고 이제 운전을 하고 봉사를 하는데요, 그 후로는 게임을 하고 싶은 생각이 하나도 안 들어요. 게임을 완전히 끊었어요.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그 사람의 뇌와 모든 심령을 지배하던 악한 영이, 이 청년이 말씀 붙들고 주님 앞에 기도란 걸 하니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완전히 나가버리고 게임이라고는 생각조차 안 날 정도로, 그때부터 지금까지 몇 년 동안, 한 4년 되죠, 게임을 전혀 하지 않고 오직 한중사랑교회에 묵묵히 충성하는 귀한 성도로 지금도 계십니다. 지금까지 역사하신 성령께서 앞으로 인생도 책임질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얼마나 그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참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이 게임만 하는 청년을 얼마나 가슴 아프게 바라봤겠습니까? 근데 그 성령님께 불렀더니 주님께서는 당장 끊게 해주시고, 딸은 정상 이렇게 더 이렇게 귀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성령께서는 놀라운 일을 하셨고요, 변화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런 이런 놀라운 일이 베드로에게도 일어났습니다. 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요? 14절로 15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아멘. 자, 이제 성령이 강림하시니까 성령 세례를 받고 제자들은 성령 충만하게 해서 각 세계의 나라의 말로 복음을 막 말하기 시작하니까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이 모습을 보고 예루살렘에 온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3대 절기 중에 유월절을 지난 그 다음에 칠칠절이기 때문에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계 각국에 있던 사람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죠.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보면서 모여있는데, 그것을 보면서 드디어 베드로가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말을 하기 시작해요. 자, 이 사람, 그중에는 우리가 지난번에 사도행전 2장 13절에 술에 취한 것 같다고 조롱하는 것도 있었잖아요. 그 말을 이제 베드로가 듣고는 이제 여기 16, 15절에 보면 때가 제3시니, 이게 아침 9시예요. 아침 9시에 뭐 그렇게 취한 사람이 있겠냐, 취한 거 아니다, 술에 취한 거 아니다, 이런 얘기를 이제 베드로가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베드로의 설교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보고자 하는데요. 자,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참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가장 열심히 따라다닌 수제자인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못 박히기 전에 끌려가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안다고 했어요? 모른다고 했죠. 근데 베드로의 억양이 약간 갈릴리 억양이 있어서 여정이 너무 갈릴리 사람이라고 했더니, 그냥 모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며 모른다고 부인했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한테 엮이면 자기도 그런 불이익이 있을 것 같고 손해가 있을 것 같고 생명에 해가 갈 것 같으니까, 그래서 나 살자고 그렇게 따라다니고 그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온갖 것을 다 하겠습니다 고백했던 이 베드로가 모른다고 선을 딱 끊던 이 베드로였는데, 지금 성령이 임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 이제 사람들 앞에서 서서 설교를 하는데, 이 설교의 내용이 예수님에 대한 거예요. 나 저 사람 몰라 하던 이 베드로가 내가 아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는 것을
아주 소리 높여 말하기 시작하는데 제자들과 함께 변했죠. 제자들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 사도행전 1장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기 전에 너희에게 약속한 것을 줄 거니까 이 자리에서 기다려라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뭐라고 물었습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언제입니까?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이 말은 뭐냐면은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 나라가 언제 식민지에서 해방되고 독립되겠습니까? 언제 이 나라가 편안하게 잘 사는 나라가 되겠습니까? 세상의 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세상의 평안함과 회복을 기대하면서 어머 예수님이 그런 거 줄지도 몰라 그거 줄 거야 그러면서 그런 기대를 가지고 기다렸던 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는 영적인 세계에 대한 이해가 없었죠. 그런데 그 제자들이 이렇게 이제는 베드로처럼 변해가지고 설교하면서 이 사람들하고 함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성령이 임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 이 제자들도 함께 변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베드로가 어떤 얘기를 하는지 우리 함께 또한 살펴보겠습니다. 16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18절까지 시작.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멘. 이제 베드로가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말씀을 18절에 먼저 인용을 하는가 하면은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예언을 인용을 합니다. 자, 선지자 요엘은 예수님 태어나시기 한 800년 전에 활동한 구약 선지자죠. 자, 구약시대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대신 전했습니다. 이것이 예언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예언이란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이 예언은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야, 우리가 모르는 미래의 말을 미리 알고 이렇게 얘기하는 점쟁이 같은 그런 것을 예언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성경에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요엘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대신 전했어요. 예언을 합니다. 자, 그 내용이 어떤 거냐면은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하지 않고 어찌 특별한 사람을 선택해서 그 사람에게 자기의 말을 전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성경이 완성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인데 요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기록을 했죠. 하나님께서 요엘에게 어떤 말씀을 했는가 하면은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들은 꿈을 꾸리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 구약 시대는 이 성령이 어떤 상태였죠? 특별한 사람에게만 있다가 특별한 때를 지나면 떠나게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원혜숙 집사님, 장혁 집사님 있는데 모두에게 임하지 않고 이 둘 중에 한 사람에게만 성령이 임할 수가 있어요. 똑같이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 오래 있지 않고 떠날 수 있어요. 이러던 구약의 성령이 예요엘을 선지자가 예언을 합니다. 이제는 어떤 사람에게? 모든 육체, 모든 믿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게 될 것이라 예언을 하는 거죠.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라. 모든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예언을 하는 것이 베드로가 말하기를 지금 이루어진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이후에 오신 성령님은 구약과 다른 것은 구약 시대는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하게 임했다가 떠나지만 이제 신약 시대에 오신 모든 오순절 이후에 오신 성령님은 모든 믿는 자에게 자 우리 마음속에 내주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따가 막 기분 나쁘면 나가시지 않아요. 언제까지요?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성령께서 오순절 이후에 오셨고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 함께 하시고 내주하시고 그런 성령님과 우리가 동행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서 이 예언 보시면은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이 예언이란 단어는 아까 얘기했죠. 구약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것이고 신약시대 이후는 자 이미 하나님께서 더 하실 말씀이 없으세요. 그것은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젯밤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나에게 말씀하셨다. 직통 계시를 받는다. 이것은 사입이고 악한 영을 받는 자예요.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말씀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질 그들이 예언을 할 것이에요. 이 말씀은 이 예언이란 것은 신약시대 이후에 예언한다는 것은 미래의 일을 내가 알아서 아는 척할 거다. 이게 아니에요. 어떤 거냐면은 하나님의 성경에 있는 말씀을 해석하고 전달하고 풀어준다는 이런 얘기예요.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풀어서 전달하는 이런 역할을 예언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 예언이란 단어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이란 단어를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해석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좋은 대로 해석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17절에 보면은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 말이 뭐 언제 구약시대는 환상을 안 보고 꿈을 안 꿨는가? 왜 특별히 이 영을 받은 자는 환상을 하고 꿈을 꾸리라 이런 말씀을 하실까? 조금 의문이잖아요. 자, 구약시대는 꿈을 꾸고 환상을 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전달하고자 하는 뜻을 꿈과 환상으로 이렇게 전달하게 됐습니다. 다니엘에게도 꿈을 주시고 환상을 주시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는 모든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히 선택해서 주는데 이제 오순절 이후에 성령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이런 영적 활동을 한다는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요엘 선지자가 하는 얘기가 19절 20절에 이제 베드로가 계속 연결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종말의 때에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요. 자, 심판 무섭잖아요. 이 심판의 때 누가 구원을 받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요엘 선지자는 어떻게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2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자, 누가 구원을 받는다고요? 심판의 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자, 우리 예수님 이름 불렀죠? 구원 받았죠? 이것을 요엘 선지자가 예언을 하였고 이것이 이제 이루어진다고 베드로는 이제 이 자리에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 주가 누구냐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22절부터 36절까지 이 주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계속 이제 베드로는 설교를 하는데 이 주님이 누구십니까? 아니 이 땅에 아까 오신 누구죠? 예수님이 주님이세요. 그런데 거기 있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있는데 사실 예수님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인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가담하지는 않았겠지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예수님을 받아들였어요? 배척했습니까? 배척했죠. 왜 배척했습니까? 오,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무참하다, 참담하다, 버릇없다, 말이 안 된다,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안 된다 이러면서 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된 것은 사람이 네가 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느냐 하나님이라 하느냐 틀렸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잖아요.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 베드로가 하는 말이 너희들이 못 박은 예수가 주님이시다. 너희가 못 박은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이 주님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자, 그러면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금방 그 말이 이해가 될까요? 그 받아들이기 쉬울까요? 제가요, 처음에 이제 사역을 할 때 요즘은 이제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들을 정도로 여러분들 수준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이제 안 하는데요. 이제 그때 뭐 설교 시간이었는가 아니면은 이렇게 교구 모임 시간이었는가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모택동 주석께서 천국을 가셨을까요?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걸 가지고 교구 모임에서 토론이 벌어졌어요. 그러면서 우리 목사님은 정말 이상한 소리를 한다. 왜 우리 모택동 그 훌륭한 우리 주석께서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언성을 높여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고 교회를 안 나오겠다. 그런데 혼자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너무 가슴이 아프다는 게.
그 훌륭한 우리 모주석을, 그러니까 내가 했던 이 가치관을 하루아침에 바꾸는 게 쉬운 일이에요? 쉽지가 않아요. 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은 죽어 십자가에 달려도 마땅하다, 사람인데 하나님 노릇을 했다, 이런 생각이 박혀있는 사람들 앞에서 이 베드로가 감히 말합니다.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라, 주님이시라. 자, 베드로도 변했죠.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충만하니까 너무 무서워가지고 도망가던 사람이 담대하게 목숨을 내놓고 그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담대한 사람으로 변했어요. 이건 누가 하신 일이죠? 성령께서 하신 일이에요. 성령 충만한 자에게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그런 자기의 가치관을 완전히 바꿔야 되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이 사람들이 어떤 반응이 일어났을까요? 36절, 3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37절에 같이 읽죠.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전하는 이 말씀을 듣고, 너희들이 이 예수를 죽였는데 그 죽인 예수가 주다, 이 말을 듣고는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마음에 찔렸어요. 그랬구나. 너무 이렇게 죄를 지어서 어떡하지? 왜 그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죽였을까? 마음에 찔려서 이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어찌할꼬? 어찌할꼬?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죠. 그 마음의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죠. 이 일을 누가 하셨습니까? 성령께서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바울을 통해서 무엇을 들었습니까? 복음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에 복음을 듣자 그 사람들은 깨닫게 된 거죠. 자, 이것이 깨달아지도록 그 자리에서 누가 역사하셨습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참 말씀을 가지고 많이 나갑니다. 근데 아무리 전해도 사람이 반응이 없어요. 성령께서 역사 안 하신 거죠. 그죠? 자, 우리가 이 복음을 들고 나아가서 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이와 같이 마음에 찔리고 깨닫고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무너지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베드로처럼 사용되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베드로가 오순절에 성령 강림을, 성령이 임재하신가 충만함을 받을 때 이렇게 사람이 변화되고 베드로가 하는 말에 굉장한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쓰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해야 되겠죠. 그죠? 우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뭐 크기와 규모는 하나님께서 사람마다 다르게 역사하는데 우리도 이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기여하도록 내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오늘도 인도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오늘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묻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38절에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회개하라고 했어요. 잘못했다고 그러라고 그랬죠. 회개는 돌이키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을 고백하면 세례를 받으라 그랬어요. 세례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자녀된 외적인 표현이에요. 세례를 받는다는 건 믿음의 고백이에요. 어떤 사람 그래요. 세례 받으라니까 안 받는데요. 예, 한국에서 세례받아서 중국 가서 놀림 받는다고. 그죠? 그거는 예수쟁이 됐다고 사람들 앞에 찍히잖아요. 사진 찍고 여기 보는 사람들 앞에 알려지잖아요. 그럼 중국 가서 창피하다고 세례 안 받는 사람 있어요. 세례는 받아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자녀 됐다는 걸 온 사람과 하나님 앞에 공포하는 거예요. 그걸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받았어요. 우리 41절 보겠습니다. 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야, 이
이 베드로의 설교를 가지고 그 자리에 들은 사람이 마음에 찔려 회개하고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물을 때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했더니 세례를 받은 자가 3,000명이 되었어요. 자, 3,000명의 신도가 생겼습니다. 3,000명의 신도가 생겨서 그 자리에 모여서 무엇이 되었습니까? 교회가 되었죠. 그래서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감동한 사람들이 모여서, 자, 이 지역이 어느 지역입니까? 어느 도시예요? 지금 어느 도시죠? 예루살렘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모인 이 교회를 예루살렘 교회라고 합니다. 초대교회예요. 그래서 신약시대 이후에 맨 처음 생긴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고요.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문제가 생겨서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가 되었고요. 이 교회가 지금 전 세계 수천 년 동안 이런 말할 수 없는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시작이 예루살렘 교회의 시작이 되었는데 이 시작을 누가 하셨습니까? 성령께서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령께서는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순절 오신 성령께서는 각 사람의 모든 사람의 마음에 임하고 성령 충만하게 해서 그 제자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통하여 전파되는 복음이 교회가 생기게 하고 이 교회가 수천 년 동안 전 세계 너무나 많이 부흥하고 발전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흥왕케 하는 역사를 계획하고 계셨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보내주신 성령님이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은 우리 베드로가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근데 그때 오신 성령님은 또 오지 않습니다. 이미 오셨습니다. 이미 우리 속에 내주하십니다. 자, 우리가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지리멸렬하게 되는 대로 살겠습니까? 어차피 성령께서 우리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우리 하나님이 오라 해야 하면 갈 인생 한 번밖에 없는 생명의 시간들을 우리 주님과 함께 복되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 길은 성령 충만한 데 있습니다. 이 성령 충만함이란 것은 여러분들 그 오순절에 성령께서 오신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그와 같은 성령을 또 받으려고 하는데요. 오순절날 성령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불의 혀같이 천둥 바람 소리로 엄청나게 나한테 또 오세요. 그 기적과 표적이 나한테 또 일어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는 성령 충만을 기대하고 있는데요. 자, 그런 성령 충만을 기대하면서 약간 상식에 벗어나고 이상한 데 휩싸여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세상과 현실과 모든 것을 버리고 교회만 메어서 사는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들. 사이비나 이단에서 그렇게 살잖아요. 그죠? 가정을 버리고. 근데 정말 성령 충만한다는 것은요. 이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한 것은 하기 위해서는 첫째, 자, 베드로가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라 한 대로 했잖아요. 예수님 말씀을 들었죠. 그리고 뭘 했습니까? 기도를 했죠. 그죠? 우리 청년도 기도할 때 말씀 타이핑하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많은 숱한 사람이 마음에 찔린 것도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을 들은 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도 말씀에 집중해서 사는 삶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42절 보시면은요, 이게 이제 같이 아까 읽었습니까?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런 교회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이 교회의 모습이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더욱더 성장하고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함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예배를 드리고 교제하고 떡을 뗀다는 성찬에 참여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이런 삶을 여러분들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어떤 외부에서 에너지가 들어가서 술이 들어가서 사람이 헷가닥 변하는 것처럼 어떤 외부에서 에너지가 들어가서 우리를 이렇게 뭔가 취한 사람으로 뭔가 뭐 집중하는 사람으로 막 방언하고 이런 현상에만 성령 충만하다고 여러분들 인식을 고정하지 마시고요. 성령 충만한 것은 내적에서 나의 심령의 내면에서 주님이 가득 차게 되는 것이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거절할 수가 없는 것이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온통 집중해서 그 말씀 따라 내 인생의 생명을 다 드리고 무조건 순종하며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드리는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 우리의 신앙의 열매로 드러나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굉장히 비상식적이고 이상한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상식적인 세상에서 함께 살아가는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 성령 충만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는 사람 공동체를 흥황하게 할 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인생 또한 복되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망하게 하십니까? 우리 주님은 진리 되시는 우리 주님, 우리를 누구보다 사랑하고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막힌 문제를 풀어주시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가장 형통하게 평안하게 복되게 살아가는 길을 우리에게 안내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내 인격이 성장하고 내 인생이 평안하고 풍성하며 내가 몸된 교회가 담고 있는 몸된 교회가 나로 인하여 부흥 발전하도록 여러분들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